라푼젤. 라푼젤 공주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 라푼젤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을라나? 안 해요. 지금은 못 할 것 같아요. 언니, 나도 이런 것쯤은 다 소화해낼 수 있어. 예쁜 공주님 소화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누리의 왕관. 자, 누리 공주님 해도 되고 누리 여왕님 해도 됩니다. 왕관을 쓴 김에 왕으로 직접 변신해 보기로 한 가족들. Sparkling to round. It's good. 공주를 좋아하는 누리가 오늘은 한 단계 더 높은 왕비가 됐다. 기적가족이네요. 기적가족이 왕족입니다. 왕족. 저희는 왕족입니다. We are royal family. We are royal. I am royal. Not my royal. 그 옛날 왕족이 되살아 돌아온 듯. 한국인이 아닌 영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전통 의상을 곱게 빼입은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항상 이런 옷 입으면 우리 결혼식 때 기억이 바로 나요. 다시 신으면 느낌은 안 나는데. 아, 그런 느낌은 없죠. 그냥 결혼식 날 기억이 나죠.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모든 사람한테 좀 추억이었지. 두만의 시간에? 없었네. 밤에?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서도 한국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성경 씨. 저녁은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한정식으로 정했다. 이제는 쌈을 싸먹는 것이 익숙한 시부모님. 밀전병이 낯설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그 아름다움이 무심 풍기는 곳만 지금 골라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곳만 좀 다니고 있어요. 아, 이 지출이 너무 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연등을 하나씩 가지고 소원 적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 사이 불을 밝힌 안압제의 야경은 삼국 통일의 대업을 증명이라도 하듯 화려한 빛을 내뿜고 있다. 안드레 가족의 소원은 뭘까? 우리 가족 100년 넘게 뭐 같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That's funny. I said for them to come to England more often. A long and happy life and come to Korea more often. This is a secret. 서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동일한 소원 한 가지. 간절한 그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행 첫날이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긴급회의에 들어간 두 사람. 다 같이 자려고 집을 하나를 다 빌렸어요. 그래서 집도 깨끗하고 좋고 또 이제 한국적인 그런 집도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약을 했는데. 이색적인 경험을 위해 전통 가옥 숙소를 준비한 성경 씨. 낮에 잠깐 그곳을 둘러본 시부모님은 침대 없이 온돌방에서 자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일도 또 경비 조금 더 봐야 하고 이래서 편안하게 주무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 위해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지금. 아직은 온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영국 가족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신경 써 준비한 숙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강요할 순 없는 일. Wow, very nice. Do you like this room? Do you like this room? Very nice. Lovely, yes. 출혈이 큽니다. 항상 시부모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며느리 성경 씨. Long day, but very good. Very good, yes. Full up. Nice dinner. Full up. Nice dinner, yes. 그런 성경 씨에게 시어머니가 내린 미션 하나. 아침 우리 시어머니가 안디 밥 아침밥을 주라는데. My baby girl.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어서 걷어 주세요. It's okay. Don't worry. I was joking. 하루 종일 함께했지만 잠깐 헤어짐도 아쉬운 가족들. 짧은 시간이나마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정을 한층 더 두텁게 쌓아본다.
Bye.